먹는 양은 줄지가 않으니까 좀 살 찌는 거라도 좀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 먹을 거예요. 오늘은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제 방에 들어오는 분들이랑 약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치킨을 먹을 거예요. 오늘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. 치킨 먹으면서 같이 뭐 여기도 하고 밸런스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.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럴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광고가 들어왔거든요. 스컷이라고. 오케이. 스컷이라고 광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밥 먹고 15분 내로 먹는 거예요. 제알. 이게 처음에 저는 이게 뭐 광고 이거 이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먹고 있었거든요. 이게 광고 모델이 B형인데 형한테 물어봤어요. 형한테 형 그거 진짜 효과 좋아요? 이랬더니 광고를 떠나서 나는 효과 본 것 같아. 효과 봤어.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한번 나도 먹어볼까? 왜냐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이 다 닫아가지고 운동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운동량은 확실히 떨어지는데 먹는 양은 줄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살 찌는 거라도 좀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먹게 됐는데 제가 좀 너무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제가 진짜 이걸 엄청 많이 제가 먹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사가지고 먹는데 그래서 엄청 많이 써서 광고가 들어온 케이스야 이건.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거를 좀 이렇게 커트해주는 성분이 킹강낭콩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 추출물이 좀 다른 제품보다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확실히 깨끗한 거를 먹더라도 탄수화물이 일단 많이 들어가면은 쓰게 돼 있거든요. 그걸 소모를 안 하면. 그러니까 나는 이거 먹으면서 탄수화물 커팅하고 먹고 싶은 건 먹으면서 약간 먹으면은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. 막 헤비한 걸 먹으면은 아씨 아 이거 먹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좀 그런 거를 심리적으로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. 심심해서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치킨을 먹을 생각인데 질문 좀 해주실 분 아시겠지? 치킨 먹을까? 뭐 먹을 거냐면 치킨이랑 여자친구의 집에 내 친구 내 친구 집에 내 여자친구 너무 어려운데 내 친구 집에 내 여자친구 나 같이 놀라고 갔다고 믿고 싶어요. 당연히 진지하지. 진지해야 돼요. 무슨 맛이냐고? 이거 무슨 블랙 알리오? 어쩌고? 그거랑 고추마요? 내 팬티 속 이상형 손 이상형 팬티 속 내 손 왜 이상한 거 19금만 하는 거예요? 내 팬티 속 이상형 손 왜냐면은 내 손이 걸로 가면은 신고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돼 안 돼. 아 원래 술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술은 먹지 않을게요. 이상한 질문 넘기라고? 길 3m 길 1m 길 1m 바다산? 난 무조건 바다지. 좀 물을 좋아하거든요. 평생 운동 못하기 평생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? 평생 운동 못하기로 할게요. 춤은 춰야지.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, 100만 명, 인스타 팔로워 300만. 나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. 인스타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안 돼. 돈 벌면 더 좋지 않을까요? 물냉, 비냉, 나는 무조건 비냉이요. 비냉. 난 비냉을 좋아하기 때문에. 그래서 고기 먹을 때 냉면 한 세 그릇 먹거든요, 제가. 아직 치킨 안 먹어야지. 치즈 스틱 먹고 있어야지. 이제 먹어볼까?
그 어디 치킨인지 말해도 되나? 나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. 맛있어요. 치킨 순살이에요. 여기 치즈볼도 시켰어, 치즈볼. 면 밥. 난 면. 면이지. 성공적인 뜻에서 성공적인 모델. 성공했다는 기준이 뭐야? 맛있겠죠, 다들. 왜 이 시간에 드세요? 배고프니까요. 원래 사람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요. 몸매, 얼굴. 나 몸매. 얼굴은 그렇게 태어난 거지만, 몸매는 만들 수 있잖아. 국민께서, 국민께서. 나는 내 동생 챙겨야지, 형님. 웬일 디스코 대 나로 바꾸자.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나로 바꾸자지. 미안해, 선미야. 일이 먼저, 결혼 먼저. 일이 먼저. 운동 잘하는 여자 대 운동 갈비. 운동 가르쳐 주고 싶은 여자. 헬스장 연습지. 나 헬스장. 음악, 영화. 나 영화. 와씨, 평생 결혼, 연애. 아씨. 결혼은 해야지. 귀여운 여자 대 섹시한 여자. 귀여운 대 섹시한 여자. 왜 다들 춤이랑 운동을 비교를 하는 거야, 다. 이민혁 대 서강준? 나 서강준. 당연한 걸 물어. 타투 다 지우기 대 몸 눈썹 탈탐의 얘기. 난 타투 다 지우기. 타투 지우고 싶어. 사랑, 우정. 못 고르겠다, 이거. 사랑? 지금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. 사랑. 사랑하고 싶다. 반년 치킨 못 먹기. 두 달 동안 운동 안 하기. 난 치킨 못 먹기. 운동은 해야지. 태닝남, 두부남. 당연히 태닝남이지. 근데 나 점점 피부가 두부가 돼가고 있어. 흰색으로. 장희 형이 나를 거칠게 지켜주기. 그럼 내가 장희 형 부럽부럽 지켜줄래. 그럼 내가 챙겨야지. 다음에 바디 프로필 누드 찍기, 바디 프로필 몸 준비 안 하고 찍기, 바디 프로필 누드로 찍기, 회에 케첩 찍어 먹기, 감자 튀김에 초장 찍어 먹기.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는데. 감자 튀김에 초장. 매일 운동, 매일 운동. 이 정도면 직업 바꿔야 되나? 새해랑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24일날부터 26일날까지 집 밖 이렇게 한 발자국도 안 나간 것 같아. 아침 추천을 해달라고. 아침엔 닭가슴살에 방울토마토에 오이. 이제 집에서 데이트, 밖에서 데이트, 집이든 밖이든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. 여자친구 생기면 하고 싶은 건 또 데이트지. 여자친구 얼굴을 보고 싶다.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, 대체.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니까. 내가 위가 작아졌나 봐. 한 마리 먹는데 배가 불러. 1인 1닭은 해야 돼. 맞지? 1인 1닭은 해야지. 평생 술 끊기, 평생 운동 끊기. 아, 술을 끊읍시다, 술을. 운동은 해야지, 사람이. 아, 마지막 조각이야, 뭐 마지막 조각. 아쉽구만. 그럼 뭐 드세요? 쿠쿤 먹어요, 쿠쿤. 형님이 치킨을 드신다고요? 응, 뭐? 무슨 일이에요? 나 치킨 먹으면 안 돼? 형은 닭가슴살 드셔야죠. 아니 형님 되게 몸매 관리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걸 드시죠? 저 같은 애들이 다 맛있어. 그거 먹고 운동을 하면 되지. 아, 오케이. 야, 안녕. 수고하세요. 쿨하게 빠이. 마지막 조각 다 먹어버렸어요. 아쉬운데. 한 마리 더 먹어달라고. 내가 누굴 돼지로 하나. 여자 155, 여자 175? 여자 175. 뭐가 어찌됐든 내 여자면 뭐든 안 좋겠어요. 다 먹었어.
내 식사는 끝났어. 어서 이제 이걸 먹을 거예요. 배가 너무 불러. 해외 여자 배우 중 이상형에 가까운 분? 아 비욘세. 비욘세도 배우잖아. 드림걸즈. 디저트 한 번 이거. 난 디저트가 먼저 잘. 2021년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. 막 이것저것 밸런스 게임 하니까 재밌네. 이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 같아요.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도 있고 다음엔 비슷한 또 재밌는 걸로 시도를 해볼게요.